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우려에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법인에서 생물보안법에 따른 로비 활동을 강화해 3분기에만 로비 금액으로 약 43만 달러, 한화로 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 법안이 법제화될 확률을 70%로 보는 등 전문가들은 생물보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서 많이 익숙해졌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의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중국의 이 CDMO 업체들 이제 타격을 받을 거고 그 이제 빈틈을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바이오 관련돼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실제 그래서 관련 주가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곽유정 파트너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슈 정하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9월, 10월 달에 한동안 이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다가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다시 이 중국 기업의 로비 활동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관련 이제 뉴스 기사들도 많이 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CDMO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과정과 생산 과정을 위탁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화학합성 의약품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이런 청정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탁 생산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CDMO 시장 역시도 202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연평균 14% 이상 높은 성장이 또 예상되는 그런 유망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내 전통 제약사들 역시도 CDMO 시장에 지금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이 CDMO 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밝히기도 했었고요.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 역시도 바이오 공장을 지금 완공하고 CDMO 사업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동아제약의 에스티팜 역시도 이미 지금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왜 그럼 CDMO 사업에 진출을 안 하다가 왜 지금 들어서 했냐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단 이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 유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DMO 사업을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전자에다가 그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역시도 이 바이오 로직스와 바이오 에피스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의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위탁 생산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은 또 CMO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지금 신약 개발 단계 공정까지 영역을 지금 또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서 이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로서 같이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 아직 다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이제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이제 이런 국내 CDMO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지업 특별법 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또 정부 정책까지 이슈가 그럼요. 들어오면 네. 그런 또 수혜까지 같이 받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미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금 주거나 또 세액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지금 줌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이슈까지 들어온 만큼 다시금 이 CDMO 관련 기업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CDMO 관련주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최훈 앵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보안법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약 3, 4년 전으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전기차 기업이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바이오 보안법 통과를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신영증권 측에서는 이미 상업화된 CDMO 쪽보다는 아직 시판 전이거나 임상을 하고 있거나 전임상 단계 CDMO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만큼의 큰 CDMO를 가지고 있는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2.8% 넘게 하락하면서 100만 2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먼저 ST팜입니다. 이미 ST팜은 중국을 대체한 바 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계속해서 원재료를 납품해 왔었는데 이를 대체를 한 겁니다. 다만 뭐 기업명이라든지 규모는 아직 비공개이긴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관련 실적이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2.9%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0만 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바이넥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CDMO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입니다. 어제장에서 2.7% 넘게 상승하면서 2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방암 관련 CDMO로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오 보안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업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17,99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한국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2.6% 넘게 하락하면서 2만 55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들어가 보죠. 이렇게 쭉 보셨고 아마 낯익은 그런 종목들 많이 눈에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화기정 파트너는 오늘 어떤 CDMO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대장주 대장주죠. 가지고 왔는데요. 좋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11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00만 원대까지 단기 조정을 주고 있어서 네. 아마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일부 익절을 한 다음에 다시 재공략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금 좀 이슈를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100만 원 살짝 넘어섰군요. 100만 2천 원이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도도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지금 그렇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네.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 3분기 연결 그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6% 정도 증가했고요. 이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간 그 매출액 추이 보시면 계속 매년 괄목할 만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 컨센서스가 무려 4조 5천억 정도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2021년도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2021년도는 1조 5천억 였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지금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상위 20개사 중에서 17개사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자체만 하더라도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인해서 수주 문의가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월 가동을 목표로 지금 현재 5공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예. 5공장까지 완성이 된다면 생산 규모 자체가 더 커져서 78만 4천 리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더 이어서 5공장뿐만 아니라 이어서 6공장에서 8공장까지 향후에 2032년도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계속 있군요. 네, 계속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생산 규모가 132만 리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해외의 대형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장주로서의 굳건한 입지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바이오 기술 전문 인력들 자체가 총 우리 국내 같은 경우 3만 6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수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2021년도 인하대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연세대까지 MOU를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향후 인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사실은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매출도 오르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업계에서는 TSMC 같은 회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차트너는 어떤 종목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한국파마입니다. 네. 수급이 좀 붙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제 우울증 치료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 최근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좀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노피브레이트 활성형인 페노피브릭산의 콜리늄을 충한 이 페노콜린을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 성분이 이 비만 그리고 당뇨에 따른 신부전도 예방을 하고. 그 비만 치료에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증명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위스탁 사업 한마디로 이제 CMO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이 국내의 라이센싱 아웃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이슈가 충분히 좀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 파마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그 다음에 CDMO 관련된 두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